2016년 1사분기 오늘 수업할 겁니다. 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교과 과정이 뭔지 아세요? 쉽게 배우는 엑셀과 파워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엑셀 과정은 7주간 공부할 거고요. 네, 파워포인트는 적지 마세요. 네, 5주간 공부할 겁니다. 왜? 엑셀이 좀 양이 많아요. 엑셀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엑셀이 어렵다 쉽다가 아니라 엑셀이 배울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5주간 하고 엑셀을 7주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주간 동안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복습이에요. 복습. 본 수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습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학교 공부할 때 우리 학창시절에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예습, 복습 철저히 하자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복습, 예습보다는 복습이 더 중요해요. 여기 혹시 20대 계십니까? 20대? 20대가 없나 봐요. 30대. 네, 그럼 다 40대 이상이죠? 네. 아, 저는 50대예요. 그런데 30대 넘어가면은요, 뇌가 썩어지기 시작한대요. 40대, 50대 되면 뭐예요? 폐물이야, 폐물. 뭐, 금은 가락지 폐물이 아니라 못 쓰는 물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습을 많이 하시면 뇌가 좋아져요. 이거는 연구 논문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해보면 달라져요. 본 수업 시간 잘 들으시고 복습을 하시는데 언제 복습을 하셔야 되느냐? 그날 하셔야 돼요. 그날. 가장 좋은 거는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수업하고 한 10분 정도, 15분 쉴 거거든요. 그때 쫙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쫙 훑어보는 거야. 빠른 속도로. 그리고 수업이 딱 끝나고 나면 짐 싸서 가는 게 아니라 한 2, 3분에 걸쳐서 책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머릿속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하셔야 돼, 또. 그리고 언제 또 하셔야 되느냐? 중간쯤에. 수요일쯤에. 사람의 머리가 한번 들은 거를 한 3일 기억한대요. 그러면 다음 주에 복습 안 하고 다음 주에 바로 오시면 어떻게 된다? 클리어가 돼서 오는 거야. 청소가 싹 되었던 상태에서 오게 된단 말이에요. 웃으시죠, 지금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 강의를 하는 저도 다음 시간에 와서 보면은 어디까지 했더라? 뭐 했더라? 저도 헤매요. 하물며. 그래서 오늘 복습하시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 다녀오시고 차 한잔 드시면서 잠깐 보시고 댁에 가서 한번 쭉 훑어보세요. 컴퓨터로 실습은 못하시더라도 이 책에 나와있는 내용을 눈으로 쭉 훑어보시는 거예요. 훑어보는 요령이 있어요. 처음부터 세밀하게 보지 마세요. 처음부터 세밀하게 보면 헷갈리니까 큰 제목을 보세요. 자, 교재 우리 어디 할 거냐면 6페이지 할.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교재 6페이지에 엑셀 2010 들어서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엑셀 2010에 관한 오른쪽 실행 방법과 화면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또 쭉 넘어가면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뭐다, 상태 표시들이 뭐다, 이런 내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댁에서 복습하실 때 큰 제목과 그림을 한번 쭉 훑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세밀한 걸 모르겠다? 그럼 책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복습하시는 거예요. 책을 두 번 읽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깔끔하게, 정밀하게, 차근차근, 세밀하게 읽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쭉 훑어보고 두 번째 한 번 더 보고 기회가 되면 세 번째 컴퓨터로 실습을 해보시면 더 좋죠. 금상첨화죠. 이렇게 실습하시고 수요일쯤에 책만 한 번 더 보세요. 그때도 실습해보시면 더 좋겠지만 우리 주부님들 바쁘시니까 책만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아, 맞다, 맞다, 이렇게 했었지 하고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시는 겁니다. 이걸 안 하시게 되면은 아마도 주말반에 저랑 한 3년간 만날 수 있어요. 뭐 3년 공부하면 머리에 베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베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에 남아야 되는데 제 얼굴은 베꼈어. 근데 뭐 배웠지? 이게 안 베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내 나이가 50대다 하시는 분은 복습을 3번, 4번 하셔야 되고 내 나이가 60대다 매일 보셔야 돼. 예. 내 나이가 70대다 그러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계속 보셔야 돼. 예. 근데 20대는 한 번만 봐도 돼. 20대나 10대는 스펀지 같아요, 뇌가. 그래서 쫙쫙 빨아들이는데, 우리 20대도 그랬죠. 안 그랬나? 돌아서면 까먹나? 그때도? 예. 하여튼, 우리 머리는 복습을 하면 할수록 머리가 좋아져요. 서울대학교 입학한 학생들의 공부법이 복습법입니다. 거의 98% 이상이. 예.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책을 좀 볼게요. 목차를 한번 볼게요. 목차. 제 1장, 엑셀 2010 들어서기. 그랬어요. 엑셀 2010 실행과 화면 구성 살펴보기 라고 되어 있는데 실습 1번, 실습 2번, 실습 3, 4번을 할 거고요. 2장 데이터 입력에 날개 달기 해서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만 봐서는 당연히 모르겠죠. 목차를 봤는데 다 알겠어 그러면 그냥 가시면 돼요. 예. 한 장 더 넘겨 볼게요. 6페이지. 자, 6페이지는 내용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인터넷은 잠깐 이따 할 거니까는 내려놓고요. 닫지 마시고 내려놓을 겁니다. 살짝 내려갈 거예요. 네.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엑셀 2010, 엑셀 2007이 있는데 X자가 크게 돼 있는 게 2010이에요. X자가 붙어 있는 게 그림이 두 개 있죠? 작은 거는 옛날 버전이고 큰 게 큰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거 엑셀 2010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거 인증 마크 떨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인증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센터에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설치를 다 하고 나면 여기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인증을 받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인증을 못 받고 설치만 해버리고 끝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증을 못 해가지고 화면이 뭐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여기 지금 뭐 도움바를 가볼까요? 여기 인증하라고 돼 있잖아요. 제품키 변경 눌러가지고 우리 센터에 물건을 구매했을 때 프로그램 소프트 구매했을 때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설치하신 분이 안 했나봐요. 그래서 여기 빨갛게 뜨는 것 뿐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엑셀 201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화면입니다. 자, 우리가 엑셀을 배우러 오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엑셀이라고 하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의 기능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적지 마세요. 이런 거는 제가 요거는 공부방에 다 그대로 다 올릴 거니까는 이런 메모해 놓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엑셀이란 프로그램의 기능이 뭐냐 하는 거죠. 엑셀은 표계산이라고 써 있어요. 표계산. 우리 책자를 보면 표계산인데 표는 뭘까? 가로 세로 줄쳐 놓은 게 표예요. 우리 화면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가로 세로 줄이 쳐져 있죠. 여기에다가 셀이라 그래. 셀. 그 칸칸을 우리는 셀이라고 그러는데 칸. 예. 셀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계산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빨간색, 노란색 뭐 글자를 크게, 작게
뭐 오른쪽, 왼쪽, 가운데 이렇게 꾸밀 거예요. 꾸미는 거.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해서 날짜를 입력해서 계산도 해볼 거예요. 합계도 구하고 평균도 구하고 제일 큰 거는 뭐고 제일 작은 거는 뭐고 이 날짜 저 날짜 해서 날짜 간격도 계산하고 이런 걸 계산하는 게 표 계산이라 그래요. 그러면 계산기 프로그램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문서를 처리한다 그러죠. 문서 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서 작성. 워드 프로세스처럼 글 쓰는 기능도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글자를 뭐 빨간색, 노란색, 궁서체, 뭐 명조체, 크게, 작게, 뭐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는 것도 문서 작성의 기능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차트, 그래프 기능이 있어요. 그래프. 그러니까는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봤는데 이번 달에 얼마의 물건을 팔았는데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큼 물건이 많이 팔렸는지 적게 팔렸는지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프. 차트로. 예,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관리 기능도 있어요. 관리 기능. 회원들 명단을 입력해가지고 회원들 연락처, 주소로 이런 거 입력해가지고 그 사람 전자우편 입력해가지고 뭐 전자우편 보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거래 현황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뭐 서부 지역으로 판매한 거 어느 대리점하고 거래한 내용만 따로 출력해 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연락처를 엑셀에다 넣어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벽반에 오시는 분들만 따로 볼 수도 있고 자격증반에 오시는 분들 따로 볼 수도 있고 또 주말반에 오시는 분 따로 보실 수 있고. 예. 그 연령층이 40대 50대 분석을 해가지고 또 볼 수도 있겠죠. 분석이 가능하다면은 그런 걸 자료관리 기능이라 그래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 외에도 굉장히 기능이 많습니다. 이런 걸 하는 게 엑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엑셀을 잘 배우시려면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책에 있는 걸 배워가지고 다음에 잘 써먹어야지 그러면 잘 못 써먹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를 다 알고 나서 내가 다음에 이걸 가지고 배운 걸 토대로 해서 내가 회사 업무에 써먹어야지 그러면 잘 안 된다고. 그럼 어떤 게 좋으냐?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으세요. 아, 나는 친구들 주소록이 있는데 한 200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 주소록을 엑셀로 입력해 볼 거야. 미리. 그래? 나 그러면 가계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복잡하진 않더라도 몇 월 며칠 날 물건 무슨 물건 사고 현금 거래했는지 카드 결제했는지 뭐 할부 결제했는지 일시불 결제했는지 그런 걸 입력해가지고 나는 그날 그날에 입력한 금액란을 월별로 분석해 볼 거야. 카드로 결제한 거는 이번 달에 얼마일 거야. 얼마. 또 현금으로 구매한 거는 얼마. 그 다음에 공과금 나간 건 얼마. 교육비 나간 건 얼마. 통신비 나간 건 얼마. 또 급여 들어온 건 얼마. 이런 식으로 나는 엑셀을 한번 해볼 거야 라고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양을 처리하려고 하시면 버거우니까 한 100건? 처음에는 한 10건, 20건 늘어나다가 한 100만 건 이렇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건 정도, 많으면 한 200, 300건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공부하신 거를 여러분 업무에 회사 업무가 아니더라도 개인 업무에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빨리 배워요. 하시다 보면 막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은데 아직 안 배웠지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미리 질문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을 때 아 맞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자기만의 적용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모시던 분이 저희 이제 그 오너죠.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모시던 오너분이 컴퓨터를 몰라요. 컴퓨터에 업무를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오너 되는 분이 컴퓨터를 몰라.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허구한 날 물어봐요. 사업을 하시는 입장이니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답변을 해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이 늦어져 안 오시더라고. 낮에 와, 낮에. 한 3개월을 늦게 오시더라고. 그랬더니 3개월 동안 뭐 한 것 같더니 학원을 다닌 거예요. 컴퓨터 학원을, 큰 학원을 다녀서 거기에서 자기가 하는 업무를 배운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런 업무를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걸 학원에서 개별적으로 안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배운 내용을 자기 업무에 적용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3개월이 딱 끝나고 났는데 완벽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어요. 조금씩은 보완했겠지만은 그 결과물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 내가 3개월 동안 자리를 아침에 비웠는데 이거 배워온 거야 하고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전문가가 만든 건 아니지만 투박하지만 너무 잘 만드는 거야. 이걸 도자기를 만들었다고 하면 뭐 청아, 백자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뚝배기 그릇을 만들었더라도 정성껏 잘 만든 거예요. 깨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무작정 배우는 것보다는 내가 그때그때마다 적용할 수 있는 거를 하나 생각해두고 염두에두고 공부하는 게 낫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는 배우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뭐를 했었냐면요, 헌혈증서 관리하는 거를 엑셀에 적용했었어요. 엑셀을 배울 때 제가 82년도부터 헌혈을 했거든요. 82년도부터 헌혈을 해서 10년 전까지 헌혈을 했어요. 말라리아 감염되는 바람에 제가 헌혈을 멈췄는데 여러분 말라리아 많이 감염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일산에 사시는 분들은 말라리아 많이 감염돼요. 파주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요 북쪽에서 모기가 내려와서 물리거든요. 근데 말라리아 감염체가 있어가지고 감염이 많이 돼요.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수혈을 해주면 환자는 위험하지거든요. 그래서 말라리아 감염된 게 안 없어지는 바람에 헌혈을 못하고 그러다가 까먹고 하다가 벌써 10년 됐어요. 헌혈을 못한 지가. 그래서 한 26년간 제가 20몇 년간 헌혈을 했는데 한 160번 정도 했거든요. 이제 그거를 헌혈할 때마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헌혈한 양, 헌혈한 기간, 전혈은 몇 번 했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헌혈, 혈장 헌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몇 번 했고, 또 기증은 몇 건을 했고, 내가 갖고 있는 건 몇 건 있고, 그거를 제가 막 적어요. 그 통계를 내는 거예요. 입력할 때마다 자동으로 통계가 나게끔 하나씩 바꿔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해봤냐면, 가계부. 가계부인데 어떤 가계부냐면, 그날 물건 산 거는 집에 있는 식구가 하겠죠. 대신에 공과금 나가는 거, 뭐 대출금 나가는 거, 애들 교육비 나가는 거, 큰 몫으로 나가는 것들은 제가 관리를 했어요. 그럼 엑셀에다 입력을 해서 이번 달에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수익이 들어오면 얼마가 지출이 나가면 얼마가 모자라고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스요금은 얼마 나왔고 수도요금은 얼마 나왔고 전기요금은 얼마 나왔고 이걸 그래프로 출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꽤 오래전서부터. 그러면 1년 단위, 2년 단위로 쭉 보시면 겨울철에는 가스요금이 올라가겠고 여름철에는 수요금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그래프가 탁 보여. 그리고 뭐 보험료는 얼마 나갔고 건강보험료 얼마 나갔고 국민연금 얼마 나갔고 그것도 뭐 비슷하지만 어느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엑셀에다 집어넣어놓고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관리하다 보면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배운 엑셀을 최대한 적용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연락처를 제가 엑셀에다 저장을 해서 그 저장한 엑셀을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한꺼번에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연락처를 제가 엑셀로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강사들한테는. 그럼 그거를 받아가지고 네이버에 가면 주소록이라고 있어요. 네이버 주소록. 그 주소록에다가 엑셀 파일을 보내요. 그럼 네이버 주소록이 인터넷상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주소록을 스마트폰에서 받으면 돼요. 한두 명 정도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입력을 하지만 200명, 300명을 한꺼번에 입력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때는 주소를 통해서 한꺼번에 받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것을 통해서 한 걸음씩 컴퓨터를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뭐 이거는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해보시면서 아마도 좋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엑셀을 실행했어요. 엑셀 화면 구성을 좀 볼게요. 뭐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아래 한글이든 포토샵이든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보통 가운데, 이 가운데 정중앙에 작업하는 화면이 나와요. 그렇게 있죠. 작업하는 화면이 귀퉁이에 있으면 안 되죠. 중앙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위에는 메뉴가 나와요. 메뉴. 우리 식당에 가면 식탁이 있죠. 식탁. 밥 먹는 식탁이 있죠. 그게 가운데에요. 그럼 내가 주인한테 메뉴를 불러가지고 뭐 된장찌개를 달라, 뭐 냉면을 달라, 불고기를 달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상단에 있어요. 메뉴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 메뉴를 메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식당 메뉴를 보면 한식, 일식, 중식 뭐 이런 식으로 양식 종류별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식에 가면 뭐가 있고 일식에 가면 뭐가 있고 중식에 가면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메뉴 구조입니다. 자, 홈이라는 메뉴를 한번 눌러보세요. 홈. 홈은 영어로 집이란 뜻을 갖고 있지만 우리 컴퓨터에서는 집이란 뜻으로는 안 쓰입니다. 처음이란 뜻으로 써요. 처음. 본래 영어 단어 홈은 집이란 뜻이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가 처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라는 말 하잖아요. 홈페이지. 이건 뭐냐면 인터넷 실행하면 처음 나오는 화면 이런 뜻이에요. 처음이란 뜻이에요. 집이란 뜻보다는. 그래서 홈을 누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 바로 홈 메뉴에 있다. 그리고 홈 메뉴를 홈 탭이라고 불러요. 홈 탭. 홈 탭을 누르면 자, 홈 탭이라고 불러요. 탭. 홈 탭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클립보드 그룹, 글꼴 그룹, 맞춤 그룹, 표시 형식 그룹 해가지고 편집 그룹까지 있어요. 그룹별로 있죠. 그렇죠? 예. 그룹별 메뉴가 있고요. 그 그룹별 메뉴 안에는 세세별, 예, 세세별 예, 메뉴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 탭, 연결 그룹 있는 모두 새로 고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삽입 탭, 차트 그룹, 새로 막대형 메뉴 이렇게 불러요. 다른 말로는 삽입 탭, 차트 그룹, 새로 막대형 항목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데이터 가보세요, 정렬 있죠? 그거 눌러보세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제가. 근데 우리 교재에는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 탭,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있는 정렬 단추를 누르세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디 소속인지를 알고 가시면 더 도움이 돼요. 그런 메뉴가 홈서부터 보기까지 쭉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메뉴를 더블 클릭하면 메뉴가 쑥 들어가요. 한번 해보세요. 홈서부터 보기라는 메뉴가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더블 클릭하면 안으로 쑥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메뉴를 한 번만 누르시면 메뉴가 내려와요. 메뉴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다른 데를 클릭하면 쏙 들어가 버립니다. 이때 이 메뉴를 더블 클릭하면 다시 또 펼쳐져요. 저 끝머리 오른쪽으로 가시면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올라가는 화살표. 얘를 누르면 메뉴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화살표로 바뀔 때 누르면 펼쳐집니다. 확인하셨어요? 예, 제가 간혹 메뉴판을 가리고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 메뉴가 왜 없어졌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더블클릭해서 가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 컴퓨터 화면에
메뉴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된다? 다시 더블 클릭하면 메뉴가 보인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창은 항상 전체 창으로 놓고 보세요. 조그맣게 보지 마시고 항상 가장 큰 창으로 놓고 보세요. 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빨갛게 보이는 줄이네요. 여기를 우리는 제목 표시줄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제목 표시줄이라고 부르는데 교재 8페이지 보시면 3번 이 제목 표시줄을 옆으로 가시면 뭐가 있나 보세요. 그 옆에 닫기 단추 있어요? 그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전 크기로 복원 단추가 있어요? 누르시면 창이 작아지고 다시 눌러주면 커지죠? 보셨어요? 이거 해보실 줄 아시죠? 이거는 1995년도에 나온 기술이에요. 윈도우 95가 등장할 때 처음 나온 기술이에요. 자, 그 다음 이 빨간 줄 제목 표시줄을 더블 클릭하면 커져요. 해보세요. 다시 더블 클릭하면 원래대로 줄어들어요. 이거는 98년도 기술입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나온 기술은 뭐냐면요, 이 제목 표시를 마우스로 누르세요. 누르셔서 오른쪽 있죠, 왼쪽이나 오른쪽 마우스로 보세요. 얘 끌고 이렇게 갑니다. 끌고 가는데 이 마우스 포인터, 마우스 포인터가 뭔지 아시죠? 얘 화살표가 된 게 왼쪽 벽에 딱 붙게끔 쫙 가보세요.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절반 크기로 변할 거예요. 그때 마우스를 띄면 화면 절반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셨어요? 다시 이 빨간 제목 표시를 마우스로 띄어가지고 이제는 얘를 오른쪽 화면 오른쪽으로 화면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 절반이 생겨요. 또 하나, 이 빨간 제목줄을, 천장에다 갖다 붙여보세요. 이때, 빨간 줄이 천장에 붙는 게 아니라, 빨간 줄을 잡은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표가 천장에 딱 붙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전체 창으로 탁 변해요. 그리고 이 빨간 줄을 잡아 당기면, 얘를 잡아 당기면, 뚝 떨어져요. 자석에 붙은 것처럼, 붙어있던 애가 잡아 당기면 똑 떨어집니다. 이게 2007년도 기술이야. 2007년? 2009년. 윈도우 7이 2009년에 나왔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면을 제어하는 기능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메모장도요. 메모장도 이렇게 해서 당겼다가 천장에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쭉 왼쪽 벽에다 끌고 가서 왼쪽 절반에다 붙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엑셀 창을 오른쪽 벽에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절반 딱 나오겠죠. 와이드 모니터, 넓게 생긴 모니터에 화면이 너무 넓어요. 솔직히 그러면 엑셀은 왼쪽에다가 인터넷은 오른쪽에다가 또는 네이버는 왼쪽에다가 뭐 구글은 오른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화면을 반반 나눠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것을 창 조절한다 그래요. 창 조절. 대부분 요건 다 아시니까 제가 이거는 설명 안 드리는 거고요. 얘를 잡아 당길 수도 있고 천장에 갖다 붙이는 것도 되고요. 근데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라? 무조건 큰 창으로 보자. 큰 창으로 보자. 큰 창으로 봐야만이 이 메뉴판이, 다 보여요. 지금 여러분 화면하고 제 화면하고 다른 거 찾아보세요. 제가 홈을 눌렀는데 뭐가 좀 다르나요? 뭐가 달라요? 요 부분 맞춤 그룹을 잘 보시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글자가 뜨죠? 근데 저는 어떻게 됐어요? 안 뜨잖아요. 창이 작아져서 그래요. 제 화면하고 여러분 화면하고 크기가 좀 달라요. 저는 작은 화면을 쓰거든요. 글자를 크게 보여드리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화면을 넓히면은요,
그대로 여러분처럼 보이긴 하죠. 근데 화면을 벗어나는 바람에 제가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설명은 나와요. 아, 여기가 이런 거구나 하고 뜨긴 떠요. 여러분이 보세요. 이 창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오, 답답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항상 화면은 크게 놓고 보셔야 돼요. 전체 창으로 놓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는 메뉴라 그랬어요. 메뉴. 메뉴판 위에 보시면 엑셀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엑셀 아이콘. 엑셀 아이콘이 옆에 있고 그 옆에 보면 저장 버튼이 하나 있어요. 저장 버튼. 저장 버튼이 하나 있고 그 옆에는 뭔가 지금 허옇게 보이는 게 하나, 두 개가 있고 그 밑에 또 뭐가 있나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화살표 보여요? 네. 까만색으로 화살표? 네. 펼침 목록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펼침 목록. 그걸 누르면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눌러보세요. 화살표가 오른쪽을,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거나 아래 방향을 가리키는 애를 눌러보시면 뭐가 펼쳐져요. 그래서 이거를 펼침 목록 아이콘이라 그래요. 예. 그럼 여기에 열기 저장이라는 게, 여기 열기 저장이라는 게, 새로 만들기, 실행 취소, 다, 제가 다 모르고 다 닫아버렸어요. 뭐, 새로 만들기도 있었고, 아까 저장도 있었는데, 막 제가 순서를 바꿔서 막 눌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막 뒤죽박죽 섞여버렸어요,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한다? 기타 명령. 기타 명령 한번 가보세요. 기타 명령 가셔가지고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원래대로, 원래대로 보이세요? 오른쪽에 얘를 또 원래대로 누르면, 그리고 모든 사용자 지정 다시 설정이라고 눌러보세요. 그 얘 누르시면 얘가 원래대로 돌아가요. 원래대로 나왔어요. 이렇게 세 가지만 나오고 되고요. 확인 눌러보시면 돼요. 그럼 처음에는 저장, 그다음에 실행 취소, 다시 실행이라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만 나올 테고, 다시 펼치 목록 누르셔서 열기도 필요해요. 우리 열기. 열기 눌러놓으시면 되고,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라는 거 있어요.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얘도 필요해요. 그럼 눌러놓으시면 되고. 근데 하시다가 필요 없으면 다시 누르면 빠져요. 다시 누르면 다시 선택이 되고요. 근데 여기 없는 건 어떻게 한다? 기타 명령에 가서 다시 추가하면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해볼 거고. 근데 리본 메뉴, 이걸 리본 메뉴라고 부르나 봐요. 여기 리본 메뉴 아래 표시라고 써 있는 걸 봐서는 리본 메뉴가 아니라, 리본 메뉴는 얘가 리본 메뉴고요. 홈, 삽입 한때 나오는 메뉴를 리본 메뉴라고 부르고,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리본 메뉴 아래다 표시하라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밑에다 놓지 마세요. 공간만 차지해요. 다시 눌러서 위로 올려놓을 거예요. 위로 올려놓을 거예요. 위에. 위에다 놓고 보시는 게 편해요. 얘를 아래다 표시하지 마시고 위에다 놓고 하시면 돼요. 위로 올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뭐가 있어요. 밑에도 엑셀이라는 화면은요 뭐가 복잡해요. 혹시 기억나시나 몰라, 예전에 빨간 장부 회계 업무 보시는 분들은, 경리 업무 보시는 분들, 회계 장부가 여기 종이 색깔이 빨갛게 칠을 해줬던 거 있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를 엑셀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화면 밑에 보시면, 화면 밑에 보시면 종이가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이라고 숫자가 써 있을 거예요. 시트 1, 2, 3이라고 써 있죠? 그게 그 빨간 장부 한 1번, 빨간 장부 2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 빼면 되고, 필요하면 넣으면 돼요. 처음에 이 종이가 양이 많으면 무거워지기 때문에 세 장만 꺼내놨어요. 세 장만. 필요하면 넣으면 돼. 어떻게 넣으면 된다? 여기 시트 3번 옆에 보면은
약간 불그스름한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를 누르면 하나 더 생겨요. 누르면 생겨요. 예. 그러니까 필요하면 넣으면 되고 필요 없으면 삭제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책을 보면서 다시 볼게요. 자, 파일이란 메뉴가 있어요. 파일. 어디 있어요? 파일이 홈 왼쪽에 있죠? 얘를 누르시면 주로 내용이 뭐냐면 저장하겠느냐, 예전에 만든 문서를 불러오기, 열기 할 거냐, 아니면 이 화면을 닫을 거냐, 인쇄할 거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파일에 관한 메뉴예요. 대부분. 자, 보세요. 얘도 파일에 가면 새로 만들 거냐, 열기 할 거냐, 저장할 거냐, 인쇄할 거냐, 끝낼 거냐. 인터넷도 파일에 가면 새로 만들 거냐, 열기 할 거냐, 저장할 거냐, 인쇄할 거냐, 끝낼 거냐. 주로 파일은 그런 메뉴가 들어있는 애예요. 예. 자, 다시 홈을 가서 보세요. 책에 1번이 파일이라고 그랬죠? 1번이 파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걔는 역할이 주로 뭐다?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를 저장할 건지, 그렇게 저장한 걸 불러오기, 열기 할 건지, 프린터로 인쇄할 건지, 아니 끝나고 집에 가려고 끝내기 할 건지,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다른 거는 보세요. 아까 삽입에 가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보기에 가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헷갈리잔 말이에요. 너무 많아서. 근데 요 위에는 딱 누르면 바로 어떻게 될까요? 뭐가 작동이 되거든. 이렇게 아까는 파일에 가서 뭐 누르고 뭐 누르고 했는데 지금은 한 번만 눌러도 돼. 그러니까 빠르죠? 남들보다 빠르잖아. 다른 거는 두 번, 세 번 눌러야 되는데 얘는 한 번만 눌러도 되니까.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메뉴들 중에서, 이 안에 있는 메뉴들 중에서 나는 그래프를 많이 해, 차트를 많이 쓸 거야. 그럼 차트 메뉴를 여기다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난 도형을 많이 가져와. 도형 그리는 걸 많이 하는데 이 도형 기능을 여기다 끄집어낼 수도 있다고. 지금은 여기 있으니까 안 끌어놨지만 내가 빨리 하려면 삽입에 가서 매번 누르면 귀찮잖아. 그냥 바로 여기 있는 거 누르면 열리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꺼내놓을 수 있다 이거지. 예, 그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불러요. 대충 알아들으시면 돼요. 빨리 실행하려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만드는구나.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몰라도 거기 가면 있겠구나. 이렇게 제목 표시는 뭐예요? 제일 상단에 있는 거. 근데 보세요, 인터넷도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게 제목 표시래요. 이정민 원장의 디지털 사당하고 써 있죠? 이게 제목이에요. 메모장은 현재 제목이 없대요. 제가 저장을 안 하는 바람에 제목이 없는 거고요. 얘를 저장을 할 거예요. 뭐라고 저장할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제가 2라고 쓸 거예요. 2. 정말. 네, 컴퓨터가 멈췄지?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들어갔다. 여기다 2라고 쓸 거야, 2. 여기 2.txt라고 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연습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연습.txt라고 뜰 거라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목이 표시되는 곳이다. 그래서 제목 표시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제목 표시줄 보세요. 그러면 제목이 어디 있더라? 밑에 있나? 중간에 있나? 그게 아니라 제목이니까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름 상자는 수식 입력줄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좀 나중에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A 한번 눌러보세요. A라는 글자 보이시죠? A라는 글자 눌러보시고 B라는 글자 눌러보시고 C라는 글자 눌러보시고 눌러보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 화면보다 크게 보이죠?
화면 크게 보이죠? 요거는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라고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제일 밑에 왼쪽에 CTR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컨트롤. 얘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에 보시면 가운데 바퀴가 있죠? 휠. 이 바퀴를 굴려보세요. 위아래로. 위아래. 위아래. 굴려보시면 어떻게 돼요? 위로 굴리면 커지고 아래로 내려가면 작아지죠? 이렇게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여기 바탕화면 있잖아요. 여기도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요 이렇게 크게 놓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어? 고장났네 이래요. 너무 커서. 또 너무 작으면 뭐라 그래요? 어? 바이러스 걸렸나봐 또 그래요. 적당히 적당히 크게 해놓으세요. 예. 인터넷상에 들어가서도 얘를 하면 글자가 크게 나오죠. 글자가 되게 커졌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볼 수도 있어요. 크게 작게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보시면 돼요. 자, A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첫 번째 칸이다라는 뜻이에요. 엑셀에서 B는 두 번째 칸. C, D, E, F, G. 어? 화면이 안 보이네, 옆에. 옆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안 보이네. 그럼 창을 작게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어디를 보냐면, 여기. 여기 보이세요? 요거, 요거, 요거. 어딘지 아세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보이세요? 이 부분? 이 부분을 마우스로 누르면 어떻게 된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쪽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얘를 마우스로 좌우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반대로 여기 여기 누르면 어떻게 될까? 여기 올라가고 밑에도 있네. 여기 여기 내려가고 오르락 내리락 한번 해보세요.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볼까요? 근데 마우스 갖고 누르면 빨리 안 가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휠 있죠? 휠, 휠, 휠. 가운데 마우스에 휠, 휠,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얘를 그냥 아래로 굴려보세요. 아래로 이렇게. 그럼 뭐가 움직이나 보세요. 줄이 움직이나요? 줄이 움직여요? 예. 그 다음에 그럼 마우스 갖고 움직이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네.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런 것밖에 없겠네. 그렇죠? 이때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마우스를 가운데 있잖아요. 휠 굴리는 거를 눌러보세요. 누르면 들어가죠. 느낌이 있죠.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서 하죠. 얘를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요렇게 생겨요. 이렇게 눌렀다 띄면 요렇게 화살표가 네 군데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를 살짝 움직여 보세요. 요렇게 움직여 볼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 나오세요? 이때 가운데 있는 거는 엄마고 지금 쫓아다니는 건 올챙이야. 올챙이. 올챙이가 우물 밖을 나갔는데 엄마 밖을 나갔는데 엄마랑 떨어지면 엄마랑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빨리 움직여요. 대단히 빨리 움직여요. 그런데 이 거리가 짧으면 엄마랑 거리가 짧으면 천천히 가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XFD 아래로는 쉬는 시간 없이 하면 갈 것 같은데 그럼 집에 또 못 가겠지. 예. 이럴 때는 키보드로 해야 돼. 또 키보드로. 여러분 홈 있죠? 홈. 키보드에 홈 찾아보세요. 엔터 오른쪽에 보면 여섯 개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여섯 개. 그 중에 가운데가 홈일 거예요. 확인하셨어요? 컨트롤 홈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홈을 누르면 맨 앞으로 와요. 다음에 또 설명드릴 거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시고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번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가는 화살표 있죠? 우리 키보드 밑에 보시면 여기 방향키 있잖아요. 방향키 4개 이거를 누르시는데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 내려가는 거 누르면 하나씩만 움직여요. 근데 컨트롤하고 오른쪽 그러면 어디로 가나 보세요. 컨트롤하고 아래 그러면 어디로 가나 보세요. 컨트롤 오른쪽 가니까 맨 오른쪽 갔죠. 그러니까 컨트롤 내려가는 거 눌렀더니깐 오른쪽에 제일 아래로 내려갔죠. 여기가 엑셀 끝동네예요. 땅끝마을. 해남 땅끝마을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오른쪽 가세요 그러면 정동진 간 것처럼 오른쪽 간 거예요. 근데 컨트롤하고 내려가니까 어디로 내려갔다? 맨 아래쪽인데 104만 8천 번째 밑으로 내려갔어. 그러니까 여기는 104만 명의 입력을 할 수 있어. 이름을. 근데 XFD 하니까 잘 모르시잖아. A, B, C, D, Z가 26번째죠. 그럼 Z 다음에는 뭐냐면 AA, AB, AC. 그럼 이제 AZ 다음에는 BA. 이제 ZZ 다음에는 뭐가 돼요? AAA, AAB, AAC 이렇게 가요. 그러면 XFD는 16,384번째예요. 16,000 적어드릴까? 중요한 건 아닌데 엑셀의 화면은 화면 구성은 가로가 몇 개라고요? 16,384개. 세로는 몇 개였어요 아까요? 104만 8,576개. 우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많은 곳에다가 미주알, 고주알 쓰시면 돼요. 그런 종이가 몇 장 들어있다고 현재는? 아까 밑에 1, 2, 3, 3장. 그런데 255개 시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가 255장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장부에. 근데 장부 하나가 얼마나 크다? 엄청나게 커요. 2003년도에 개발했던 엑셀 2003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256, 세로가 65,000원이었었어요. 가로가 256, 세로가 65,000원이었는데 여기다 데이터를 입력하면은요 약 49,000장의 A4 용지가 찍혀요. 49,000장. 근데 지금은 100만 줄로 내려갔잖아. 옛날엔 65,000 줄이었는데 100만 줄까지 내려가면 A4 용지로 몇 장을 찍을 수 있을까? 몇 장이 찍힐까? 엄청나게 많이 찍히겠죠. 과거에는 256칸이었는데 지금 16,000칸이 나와 있으니까 더 많은 양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엑셀에 입력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트 1번에는 뭐 집어넣으면 돼? 여기는 뭐야, 양천구 사람 입력하고 시트 2번에는 강서구 사람 입력하고 하면 되겠지. 모자라면 종이 더 늘리면 되는 거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입력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종이입니다. 그러니까는 행여나 내가 입력하다가 모자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그런 걱정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요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말고 한번 계산도 해보고 입력도 해보고 해볼 거예요. 실제로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키보드를 보시면은요 키보드를 한번 보시면 키보드는 106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왼쪽 위에가 Escape라고 불리우죠. ESC. 네, 키보드가 106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제일 왼쪽에 이제 ESC라고 되어 있죠? 이게 Escape의 줄임말이에요. Escape. 그러니까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 아무 때나 탈출하는 거.
우리가 저기 비상구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예요? 영어로 엑시트라고 읽죠. EXIT라고 되는 뭐야? 얘는 이제 얘도 탈출이에요. 얘는 탈출인데 얘는 길이 있어요. 정해진 길이 있는 거야. 정해진 길이 있는 거고 이 탈출은 뭐다? 이 탈출은 정해진 길이 없다. 아무따나 탈출하는 거야.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파일에 가서 저장 버튼 눌렀는데 여기에 가서 뭐 이렇게 이제 뭐 블록 열기를 눌렀단 말이야. 근데 ESC 누르면 어떻게 해? 안 하겠다. 이런 거고. 내가 인쇄를 하려고 갔는데 얘 안 할 거야. 그럼 ESC 누르면 되고. 취소 버튼 누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취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F1번서부터 F12번까지 있죠. 요거는 뭐냐면 기능이에요. 기능.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Function. Function의 줄임말이 기능이에요. 이걸 엑셀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 Function을 함수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쿠쿠 압력밥솥 아시죠? 뭐 특정 브랜드 명칭을 제가 불렀지만은 거기다가 쌀 넣고 물 넣고 뚜껑 닫고 잠그고 버튼 누르면 밥 되죠? 그게 밥하는 기능이에요. 죽하는 기능도 있던데? 물 넣고 쌀 넣고 죽 버튼 누르면 죽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밥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스레인지에다가 넣고 가열을 하고 일정 온도 이렇게 끓어오르면 줄여서 뜸을 들여야 되고 또 다 되고 나면 퍼서 또 보온도 해야 되고. 근데 쿠쿠 압력밥솥은 뭐예요? 취사 버튼만 누르면 밥 되고 나면 지가 알아서 보온도 해주잖아. 그러니까 압력밥솥을 편해서 쓰는 거죠. 그게 기능이라는 거야. 편리한 기능. 이거를 엑셀에서는 함수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합계를 구하는 기능, 이거를 합계에 구하는 함수라고 부른다 이거죠. 엑셀에서는. 그럼 합계를 누가 구한다?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엑셀한테 야, 합계 좀 구해봐 하고 시키기만 하면 돼. 압력밥솥에서 쌀 넣고 물 넣고 뚜껑 잠그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줘야 돼. 버튼 누르는 것까지는. 그러면 기계가 알아서 밥을 하고 뜸을 들이고 보온도 해준다 이거죠. 얘는 데이터가 지금 굉장히 많아. 한 5만 가지가 있는데 100만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합계를 구하라 하고 명령만 주면 엑셀이 알아서 합계를 착 구한다 이거지. 평균도 구하고 가장 큰 값도 구하고 글자가 몇 개고 숫자가 몇 개고 뭐 이런 거 빈칸은 몇 개가 있고 이런 거는 막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함수라고 부르는 것 뿐이고 영어로는 function, 다른 말로는 기능, 어떠한 기능이라고 부른다. 근데 우리 키보드에 보면 F1번서부터 F12번까지 12개 기능이 있는데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하다 보면 이제 외워질 거예요. F1번은 주로 도움말. 얘는 주로 뭐냐면 헬프예요. 헬프. 도움말. 근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엑셀 하다가 F1번을 딱 누르면 제가 F1번 눌렀어요. 근데 컴퓨터가 이제 막 움직여. 뭐를 도와드릴까요? 근데 뭐를 도와달라고 해야 될지 몰라. 이게 너무 헷갈려. 그럼 뭐라 그래 사용자가? 에이 몰라 닫어. 도움말 불렀다가 여기에 몰라가지고 도움말은 어떻게 보는 거지? 도움말 보기 눌러볼까요? 도움말 보는 방법이 이거라는데 아까 리본 메뉴가 있었죠. 리본 메뉴. 리본 메뉴가 뭐예요? 이거 홈탭에 가면 글꼴 그룹에 있는 맑은 고딩 뭐 가가가 이런 걸 리본 메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얘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기능이 있다면 눌러볼까요? 사용자 지정 기능을 사용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는 헷갈려. 무슨 말인지. 리본 메뉴에서 뭐를 하라고 했는데 도움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도움말은 언제 보는 거냐면 나름대로 내가 좀 숙달이 되면 볼 줄 알아요.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움말 자체가 어려워요. 첫째 어려운 이유가 용어가 낯설어서 어렵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어렵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여러분 밥솥 사다 놓고 처음에 밥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안 해본 사람들은 못하잖아요. 설명서 보고 막 해봐도 이게 밥을 누른 건지 죽을 누르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초보자들은. 여러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저도 제가 간혹 집에서 밥한다고 막 이거 누르면은요 취소 버튼 눌러요. 엄마가 그렇게 누르면 안 된대나? 근데 안 가르쳐줘.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건가 봐. 남자가 그걸 알면 안 되나 보지? 아, 알아서 밥 해먹고 도망 다닐까 봐? 설거지는 잘 시키면서 밥을 해먹으려고 그러면 못하게 먹어요. 이상한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어려워. 할 때마다 어려워. 왜? 자주 해보면 좋은데 하루에 밥을 몇 번이나 합니까? 그럼 3일에 한번 하죠. 우리 집 그러던데? 3일에 한 번씩 하던데? 어. 하루에 3번 하는 집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때에 따라서? 어. 몰라. 집에 누가 손님이 오시면, 갑의 형성을 하는 어른이 오면 밥을 새로 해드려야 되겠지만, 을이나 누가 오면 있는 밥 대표주죠. 귀찮으면 뭐라 그래요? 전화 부르죠. 배달의 민족. 배달 민족 굴레. 짜장면 뭐 이렇게 보내죠. 귀찮은 거라 밥하기가. 밥하는 게 귀찮은 게 아니라 반찬 꺼내고 국 끓이고 이게 귀찮은 거야. 더 나가서 설거지 하는 게 귀찮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잘 할 줄 아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거고, 남자는 할 줄 모르는데 안 해봐서 더 못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럼 엑셀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제 귀찮은 거야. 안 해봐도 돼. 여러분은 안 해보셨잖아. 자주 해봐요. 그래서 이제는 머릿속에서도 꾀가 나고, 이걸 안 해봐도 머릿속에서 막 그려지게끔 연습을 하시면, 그때는 이제 꾀가 나니까 하기 싫은 거고 이제 시켜먹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 정도가 돼야 여러분은 이제 하산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하산하면 안 돼. 그렇죠? 아직. 물기로 오는 연습부터 해야 돼. 우리 이제 그 뭐 성령 영화 보면 그거 하잖아. 첫날은 물기로 오고 둘째 날은 뭐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거. 예. 자. 근데 또 뭐가 있나 보세요. 키보드에. A부터 뭐가 있어요? Z까지 있죠. 소문자 A부터 어디 Z까지 있죠. 그렇죠? 다 있단 말이에요. 숫자 0서부터 9까지 있죠.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뭐 쉼표, 점, 뭐 또 뭐가 있습니까? 괄호 열고 닫고, 뭐 따옴표, 헛따옴표, 쌍따옴표, 콜론, 세미콜론, 아이고 뭐가 많아. 뭐 물음표, 부등호, 크다 작다 뭐 이런 거. 예, 되게 많아요. 이런 역할을 아시면 어떨까? 잘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건 다 아시죠? A, B, C, D, 0, 1, 2, 3, 4는 다 알아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것들이 몇 개 나올 거란 말이야. 여기서 처음 본 글자는 없으실 것 같은데 기능이 있어, 기능이. 얘는 작다라는 뜻이고 쟤는 크다라는 뜻이고 이런 기능이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알면은 쉽게 말하면 이게 간절, 이게 황설탕인지 조미료인지. 혹시 방송, 야간에 방송 보셨어요? 커피 끓인다고 커피 퍼다가 뭐 넣었어요? 황설탕 넣었다가 말고 모르고 조미료 넣었잖아 누가. 그 방송 못 보셨어? 아, 못 보셨구나. 커피를 이렇게 블랙커피를 타들었고 설탕을 타드려야 되는데 모르고 설탕통을 가져온다는 게, 조미료통을 가져왔는데 생김새가 황설탕처럼 생긴 거야. 그걸 한 주먹 한 숟가락 퍼가지고 팍 탔어요. 드세요. 마시다 어땠을까? 하겠어. 누구 잘못이냐 이거죠? 넌 사람이 잘못이냐? 구별 못하게 보관해둔 사람이 잘못이냐? 안 먹으면 되는 걸 굳이 먹겠다고 한 거지. 예. 그러니까
요거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잖아. 그쵸? 네. 역할이 서로 달라요. 얘를 써야 되는데 모르고 쟤를 쓰면 어떻게 돼? 난리나. 사람 입에 들어간 거야? 헹궈내면 되지만 컴퓨터에다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망치는 거야. 쉼표를 찍어야 되는데 점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 거달라. 엑셀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쓰면 1900이지만 이름 뭐야? 1.9야. 점 들어간단 말이야. 점 들어가면 1.9고 얘는 1900이란 말이야. 내가 받을 돈이 얘는 1900만원 받아오는 거고 얘는 19,000원 받아오는 거야. 이게 만이 아니라 어기면 어떻게 돼요? 어이구야. 웃음이 나올까 과연? 신문에 나오면 웃겠지. 내가 이 일을 저지르고 나면 내가 당신한테 받을 돈이 1900원인데 1900억원인데 이렇게 보냈어. 이것만 상환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받아본 사람이 뭐라 그래? 옳았구나 하고 요것만 딱 변제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뭐라고 써있어? 1.9억원이니까 1억 9천만원만 내면 되고 이건 1900억원이잖아. 나라 살리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웃음이 나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냥 이렇게만 해도 벌써 다르잖아. 1900원이냐 1.9원이냐.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잘못 쓰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런 것도 하나 잘 보셔야 돼요. 자, 책에 11페이지 보면은 아까 우리 간단한 거 이거 했었어요. 뭐 요거 빠른 실행 도구 몸에서 뭐 누르는 거 이건 간단하게 해봤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이거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쓰냐면요, 보세요. 여기다가 오른쪽 숫자판 있죠. 오른쪽 숫자판에서 57 쓰고 새끼손가락으로 엔터를 누르면 돼. 오른쪽에도 엔터 있어요. 자, 숫자가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 손가락 3개를 가지고 1, 2, 3, 4, 5, 6, 7, 8, 9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0 누르는 거예요. 0. 한번 보세요. 우리 키보드를 내려다보시면 엄지손가락을 살짝 구부리면 0자리에 들어가죠? 그러면 요거 이거 뭐라 그러지? 반지 끼는 손가락? 얘가 점을 누르는 위치야. 점. 0 오른쪽에 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점도 요거 오른쪽 거. 새끼손가락은 무조건 뭐? 엔터. 숫자를 쓰랬더니 세상에 여기 있는 숫자 쓰면 안 돼. 아, 1900년도 뭐 5시에 만납시다 할 때 여기 있는 숫자 5를 써도 되겠지. 그러나 숫자 전표 입력해야 되는데 이땐 숫자판에 있는 숫자를 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보시고 쓰시면 돼요. 57 쓰고 엔터. 그 다음에 64 쓰고 엔터. 그 다음에 숫자를 각각 쓰셔가지고 엔터 치면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요. 숫자가 뭐 똑같이 쓰셔도 되고 달리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연습이니까. 그러니까 댁에서 이 숫자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이용해서 숫자 입력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엑셀을 되게 잘 하실 수 있어요. 컴퓨터가 더디신 분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타자가 더뎌요. 타자가 더디신 분들은 초보자란 뜻이에요. 맞죠? 컴퓨터를 되게 잘하는데 타자를 못 치는 사람 있어요? 제법 다 해요. 컴퓨터 잘하는 사람 타자 다 웬만하면 잘해요. 근데 타자를 잘하면은요 컴퓨터를 금방 배워요. 자신감이 있거든. 그리고 제가 입력해보세요. 그럼 벌써 딱 입력해놨는데 딴 사람 글자 찾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람 때문에 더디거든. 그러니까 타자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자, 다섯 개 숫자를 썼는데 다섯 개가 아니라 이게 50만 개라고 생각해 보시면 더 편할 수 있어요. 다섯 개쯤이야 머리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50만 개라면 우리가 머리로 계산 못 하잖아.
뭐 그걸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안 오셔도 돼. 여기 컴퓨터 머리로 하면 되지 뭘 엑셀로 해. 자, 마우스로 선택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좀 돌아다니는 얘를 뭐 열십자가처럼 생긴 애를 뭐라고 부른다? 마우스 포인터라 그래요. 뭐라고요? 마우스 포인터. 그 다음에 이렇게 시커먼 줄이 제가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마우스 이렇게 테두리가 시커멓게 보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셀 포인터라 그래요.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여기가 현재 셀이에요. 현재 셀. 여긴 다른 셀이고, 근데 제가 클릭하는 순간 여기가 현재 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커먼 테두리가 있는 거를 우리는 셀 포인터 그래요. 자, 이 셀 포인터를 선택하는 방법은 클릭하면 돼요. 그런데 클릭을 할 때 마우스를 띄지 말고 누른 상태로 지나가면 이렇게 블럭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블럭이 되는 확인해보세요. 블럭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근데 블럭을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냥 쉬운 것부터 설명드리면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 잡으시면 돼요. 여러 개 같으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또 하나,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놓고,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놓고 컨트롤 A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는 왼쪽에 밑에 있고요, A는 왼쪽 중간쯤에 있을 거예요. 이걸 두 손으로 컨트롤 A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두 손으로 누르지 마시고 왼손만 가지고, 혹시 장애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쓰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그냥 왼손 가지고 두 손가락으로 컨트롤 A를 눌러보시면 딱 그만큼만 블록 돼요. 이게 50만 개가 되든 100만 개가 되든 50개가 되든 간에 그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컨트롤 A를 누르면 그만큼만 딱 잡아줘요. 근데 컨트롤 A를 한번 더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아까 옆으로 16,000개, 밑으로 100만개 한꺼번에 잡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컨트롤 A 누르면 다 잡는 거고요, 여기다 데이터가 있는 동네에다 컨트롤 A 누르면 딱 그 직사각형 크기만큼만 잡아요. 자, 그러면 제가 몇 개 선택했죠? 이 안에 데이터가 몇 개 들어있습니까? 다섯 개가 들어있죠? 평균은 얼마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머리로 계산하는 거를 시키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아, 제가 이걸 머리로 계산할 거라면 왜 엑셀을 합니까? 속세먹은 가야지. 주산학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화면 밑을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화면 밑에. 제일 아랫줄에 뭐라고 써 있지 않아요? 평균이 얼마고 개수가 몇 개고 합계가 얼마라고 써 있죠? 그걸 보면 편하죠. 근데 엑셀을 처음 하시는 분은 평균이 얼마죠? 그러면 고개 눈동자가 돌아가. 막 계산 중이에요, 지금. 막 손도 움직여. 그리고 필기도구를 막 찾아. 그리고 종이에다가 막 계산을 해보려고 그래. 하지 마세요. 응. 본래는 그렇게 머리를 움직여야 치매가 안 걸리는데, 엑셀을 배우려는 목적은 치매를 떠나서 편리하게 배우려고 한 거니까는 편리하게 보자고. 밑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디냐면 여기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여기도 이 동네. 평균이 얼마요? 개수가 몇 개요? 하는 부분이 동네 있잖아요.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뭐가 메뉴가 뜨죠? 네. 어우, 이 메뉴를 뭐라고 불러요? 바로가기 메뉴라고 불러요. 하나 적어드릴게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특별히 메뉴가 열리는데, 이 메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컨텍스트 메뉴라 그래요. 우리 전공 영어로 컨텍스트 메뉴라고 불러요, 이거를. 근데
우리 컴퓨터상에서는 학술용어로는 컨텍스트 메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우리 윈도우상에서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불러요. 정식 명칭은 컨텍스트 메뉴라고 불러요. 그런데 컴퓨터 책 어느 가더라도 컨텍스트 메뉴라고는 안 부르고요. 특히 우리 윈도우를 쓰는 거잖아요. 윈도우상에서는 예전에는 뭐 특별한 무슨 메뉴가 있었는데 영어로는 숏컷 메뉴라고 부르고 숏컷 메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 그냥 바로가기 메뉴라고 통상 부릅니다. 근데 이 바로가기 메뉴는 다 달라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 블럭을 잡았을 때 오른쪽 나오는 메뉴,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 엑셀도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는 메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는 메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는 메뉴가 다 달라요. 여기서도 오른쪽 누르면 나오는 메뉴가 다 달라. 이 바로가기 메뉴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르다. 기억하시면 좋아요. 한 가지 더. 컴퓨터 컴맹을 빨리 탈출하시려면 오른쪽 버튼 누르는 것, 즉 바로가기 메뉴 누르는 것을 잘 하셔야 돼요.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바로가기 메뉴 다르고 컴퓨터 아이콘에서 오른쪽 눌렀을 때 네트워크에서 오른쪽 또는 휴지통에서 오른쪽 메뉴가 다 달라요. 엑셀에서 오른쪽, 파워포인트 오른쪽, 파워포인트도 엑셀도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컴퓨터를 잘 하시려면 제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블럭 잡아서 오른쪽 눌러보시고 그냥 눌러보시고 해서 오른쪽 버튼을 많이 눌러보셔서 머릿속에 어떠어떤 메뉴들이 등장하는지를 잘 기억시켜놔야 돼요. 자주 보셔서. 그러면 남들보다 무척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나면 이 메뉴판을 눌러보죠.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메뉴판 눌러보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오른쪽 버튼 눌러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오른쪽 버튼 누르면 뭐가 나올지 대충 알아요.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안 해보셨으니까 여기서 오른쪽, 저기서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 여기 ABCD에서 오른쪽, 1234에서 오른쪽 메뉴가 다르거든요. 이거를 자주 보셔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오른쪽 눌러가지고 최대값을 선택해 보시고 최소값도 선택해 보시고 숫자 개수도 한번 선택해 보세요. 다 선택됐네. 근데 곱은 없다. 곱. 이 숫자들의 곱. 곱하면 너무 많이 커지나요? 얘를 더하면 256이었는데 얘를 다 곱하면 어떻게 돼? 너무 커질려나? 그래서 안 나오나? 자, 이제는 화면을 찍어보시면은 평균은 몇 개예요? 개수는 몇 개예요? 숫자는 몇 개예요? 만약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안녕이라고 쓰고 여기는 77을 쓸 거예요. 이렇게 아까 숫자 5개 밑에다가 안녕이라고 쓰고 숫자를 하나 더 쓸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우스로 쭉 그 7개죠. 현재 7개 블럭 잡으면 평균은 얼마요? 개수는 7개요? 숫자는 몇 개요? 최소값, 최대값은 얼마요? 합계는 얼마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은 글자죠. 그렇죠. 숫자는 6개고 전체는 7개고 그렇죠. 근데 중간에 걸 내가 지웠어요. 그러니까 중간을 지웠어요. 이렇게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지웠단 말이에요. 지우는 거는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져요. 우리 엑셀에서는 지우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딜리트. 마우스를 클릭하고 또는 키보드로 오르락 내리락 해서 딜리트를 누르면 싹 지워져요. 자, 그려놓고 블럭 잡으시면은 이제는 개수가 6개고 숫자는 5개고. 그럼 여러분들이
블럭을 잡으실 때 블럭을 잡고 봤더니 어? 난 분명히 100개라고 입력했는데 개수가 50개만 나오면 어떻게, 99개만 나오면 어떻게 돼? 하나가 누락된 거죠. 그걸 빨리 보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몇 개 없으니까 눈에 탁 들어오네. 아, 비어있네. 그러지만 이게 뭐 꽉 차있으면 어떻게 돼? 하면 저 밑에까지. 어디가 보이는지 잘 안 보이거든. 그럴 때는 아까 뭐라 그랬죠? 컨트롤 A를 누르면 착 블럭이 된다 그랬죠? 그래갖고 개수를 보는 거야, 개수. 그랬더니, 어? 난 분명히 한 2,000개라고 입력했는데 1,998개만 나와. 두 개가 누락되어 있어. 개수는 2,000개가 맞는데 숫자는 1,999개야. 1,998개야. 그럼 뭐예요? 숫자 두 개가 빠진 거지. 글자로 바뀌어버린 거야. 숫자는, 개수는 2,000개인데 숫자가 1,998개면 어떻게 돼? 두 개가 모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여섯 개인데 숫자는 다섯 개잖아. 그러면 개수가랑 숫자 개수랑 같아야 된다 그러면 얘가 틀린 거지. 안녕을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걸 보고 아 여기가 틀렸구나 하고 와서 데이터를 고쳐주고 여기 비어있네 하고 원 문서를 보고 고쳐주겠지 이렇게. 그리고 블럭을 잡으면 개수도 읽을게요 숫자도 읽을게요 하고 정확히 나오겠죠. 이런 걸 보라는 뜻에서 하는 거예요. 정확한 거를 확인하려면 명령을 걸어야 돼요. 여기다 명령. 숫자가 몇 개 있니? 빈 거는 몇 개 있니? 하고 명령을 걸면 되는데 굳이 명령을 안 걸고도 아까 컨트롤 A를 누르거나 하면 밑에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정도만 일단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얘를 다 지울 거예요. 지우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블럭을 잡아서 딜리트 누르면 딱 지워져요. 자, 그 다음 엑셀은 칸이 있고 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칸이 있고 줄이 있는데 칸은 우리말인데 엑셀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칸이라는 말 대신에 열이라는 말을 써요. 열. 몇 번째 열. 그리고 줄이라는 말 대신에 몇 번째 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행. 행은 줄이요. 칸은 열이요. 그래서 A번째, B번째, C번째 하는 칸이 보이고 1, 2, 3번, 4번 하는 줄이 보이는데 몇 번째 칸, 몇 번째 칸, 몇 번째 줄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책에 보니까 A의 두 번째 셀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칸, 두 번째 줄이에요. 여기에다 클릭하고 금액을 쓰는 거예요. 아, 글자를. 글자를 쓰시고 엔터를 탁 치면 밑으로 내려가요. 한 번 더 엔터를 치면 더 내려가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날짜 밑에다 날짜 써야죠. 날짜 밑에 날짜 써야 되지 않습니까? 05월 15일이라고 써 있죠. 날짜 보세요. 날짜. 자, 날짜를 어떻게 입력하는가 한번 볼 거예요.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거는 이렇게 씁니다. 5 빼기 15. 5 빼기 15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0이라고 나오지 않고요. 5월 10일이라고 나와요. 5월 15일. 5월 15일. 그 밑에는 5 빼기 20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써도 돼요. 5 나누기 5 슬래시 20 이렇게 써도 돼요. 슬래시 슬래시. 이걸 나누기 기호라고 읽어요. 슬래시. 근데 여러분 보세요. 5월 26일처럼 생겼잖아. 하고 엔터를 치면 5월 26일로 들어가요. 그럼 6 빼기 5라고 쓰면 6월 5일로 들어가겠죠. 몇 년도? 연도는 입력 안 했죠? 그냥 월일만 입력했잖아. 그러면 올해 년도. 마우스로 찍어볼게요.
얘를 마우스로 클릭클릭을 해보면 또 키보드로 오르락 내리락 해보면 여기 셀에는 뭐가 보여요? 결과가 보이고요. 요 위에 수식 입력 줄이라는 곳 보이세요? 거기에는 원래 데이터가 보여요. 어? 우리 이렇게 입력 안 했죠? 2016-05-15라고 입력을 안 했지만은 그렇게 입력이 된 것처럼 들어간 거고요. 화면에는 05월 한 칸 띄우고 15일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몇 년도? 올해 년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밑에다가 한 이만큼 하나 건너 뛰어서 어제 년도에 어제 자 작년도 년도에 12월 31일을 입력하려면 이렇게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올해 12월 31일이 들어가죠. 연도를 생략하고 쓰면 올해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를 입력하려면 2015년 빼기 12월 빼기 31일 연도까지 넣어줘야 돼. 연도까지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엔터를 탁 치면 좀 달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좀 달리 나타났죠? 네. 그거는 뭐 빨간 티를 입은 사람, 노란 바지 입은 사람 다른 것처럼 다른 것 뿐이에요. 쟤랑 얘랑 완벽하게 다른 게 아니라 모양새가 다른 것 뿐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모양새는 맞추면 돼요. 얘도 아래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고 아래 것도 위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자, 그 옆에다가 이제 금액. 차계부를 쓰나 봐요. 차계부 몇월 며칠 날 주유소에서 금액을 얼마를 넣고 넣었다라는 거. 근데 더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지불 방법이 나와야 되겠지. 장소도 나오면 좋겠지. 장소 지불 방법은 뭐야? 현금으로 했는지 뭐 BC카드로 했는지 뭐 KB카드로 했는지 카드로 했는지 현금으로 했는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논현동 주유소에서 주유를 했는지 신월동 개나리 주유소 주유를 했는지 이런 것도 입력해 놓으면 좀 편하겠죠. 그렇죠. 이건 나중에 하고 이런 게 있으면 우린 책에는 요만큼만 하라 그랬으면 해봤지만 실제 업무상에서는 5만원을 내가 현금으로 했나? 카드로 했나? BC카드로 했나? 삼성카드로 했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미리 입력해 놓으면 편하겠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두고두고 봐야 돼요. 어떻게 되죠? 보관해야죠. 저 상단에 보면 이거 플로피 디스크 그림이라 그래. 플로피 디스크 저장한다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그림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얘를 한번 눌러보세요. 얘를 누르시면 어디에다 저장할 거니 물어요. 어디에다 저장할 거니 묻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현재가 어디에 되어 있어요? 내문서에 들어있죠. 내문서. 여기 문서도 있고 내문서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뭐 공용문서 내문서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들은 문서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내문서라는 곳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문서. 그냥 문서라고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내문서라고 펼쳐져 있지는 않죠? 네. 그럼 일단 문서는 문서니까 문서에다 클릭해 놓으면 왼쪽은 동네예요. 장롱 싱크대, 신발장 이런 동네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장롱이면 장롱 안에 이름을 보관해 줘야죠. 이름을 신발장에다 보관할지 싱크대에다 보관할지 장소를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오른쪽에 남들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네. 그렇죠? 여기다가 이름을 써야 되는데 보자. 오늘은 그냥 폴더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쓰죠 뭐. 저 위에 보시면 새 폴더라고 보이세요? 새 폴더?
왜냐면 여기 지금 다른 반들도 이렇게 그룹을 지어놨거든. 이렇게 새 폴더를 눌러볼 겁니다. 한 번만 딸깍 누르면 새 폴더라고 껌뻑거려요. 그럼 그대로 두고 지금 한글 상태예요? 영어 상태예요? 어떻게 알아? 화면 밑에 가라고 되어 있어요? 가. 뭐 한자 써 있는 거 보이는데? 그 가를 누르면 뭐가 돼요? A가 돼. 그럼 이 상태에서 누르면 영어가 나오고 A를 누르면 한 가로 나오잖아요. 화면 밑에 제일 밑에. 여기. 예. 얘가 가라고 돼 있으면 한글이고 이게 A라고 돼 있으면 뭐다? 영어니까 여기가 지금 가라고 돼 있잖아요. 위에. 네. 여러분은 아래 보일 테고. 그럼 여기다가 주말반이라고 쓰세요. 지우고 쓰는 게 아니라 쓰면 지워져요. 그리고 엔터를 탁 치면 오케이 하는 뜻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보여줄게요. 새 폴더를 눌렀는데 새 폴더라는 말이 이렇게 해서 껌뻑거려야 되는데 이렇게 껌뻑거리지 않고 저처럼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새 폴더 또 누르지 마시고 여기 있는 글자를 다시 보세요. 이거를 마우스를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이 자리를 클릭하면 다시 껌뻑거려요. 만약 이렇게 막혀 있으면 한 번 더 클릭하면 껌뻑거리거든요. 이때 주말반 이렇게 쓰시면 돼. 새 폴더 지우고 싶으면 어떻게? 어떻게? 지우려면. 자, 새 폴더를 했는데 모르고 새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선택했잖아. 마우스를 클릭하면 선택이 됐잖아요. 딜리트. 엔터 오른쪽에 보면 딜리트라는 키가 있지 않습니까? 얘는 오로지 삭제한다는 뜻이에요. 얘를 누르면 뭐 휴지통에 버리던 하여튼 얘가 삭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누르거나 엔터를 탁 치면 짠 하니 사라져.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이름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걔를 클릭하고 이름 부분을 다시 클릭을 하면 요렇게 이름이 껌뻑거려요. 여기다가 아까 새벽반 쓰시면 돼. 엔터를 치면 오케이 마무리가 되고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열기를 누르거나 엔터를 누르면 그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뭔 얘기냐면 라카롬에 이름 하나 만든 거야. 내 이름에 라카를 하나 만든 거야. 그리고 그 라카 문짝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거나 더블 클릭하거나 엔터를 누르면 라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뭐 해야 될까? 여기 이름 보이세요? 파일 이름란이 있어요? 여기다 그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또 파랗게 변해요.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 주유금액이라고 쓰시면 돼요. 주유금액. 뭐 차계부라고 쓰든지 기름값 넣은 거 요약 정리한 거 뭐 이렇게 쓰든지 알기 쉽게 주유금액하고 쓰는 거죠. 그리고 엔터를 딱 누르거나 저장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보관이 되는 겁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저장이 됐으니까 얘를 닫아볼게요. 엑셀을 닫으면 사라지겠죠. 이제 날이 지났어. 몇 날 며칠 지나서 또 이제 주유금액 확인하러 가야 되겠죠. 또 변경사항이 있으면 입력을 마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엑셀 2010 실행해서 엑셀 이제 열렸잖아요. 그렇죠? 요 창 나오면 그냥 닫기 누르시면 돼요. 닫기 누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는 뭐 하면 된다? 열기. 파일에 가서도 열기 있어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파일에 갔더니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주유금액이라고 입력해 놓은 게 있네. 새벽반이라는 곳에다가. 본래는 열기 눌러가지고
여기서 찾는 건데, 새벽반에서 이렇게 찾는 건데, 엑셀 2010은 좋은 게 뭐냐면요, 누르면 직전에 사용했던 게 딱 보여요, 여기. 그럼 주유금액이라고 보이시죠?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 탁 열려요. 자, 파일에 가면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여는 건데 처음에 엑셀을 아무것도 실행 안 한 상태에서는 파일에 가보면 여기 보이세요? 주유금액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파일에 가서 최근에 사용한 항목이라는 거지. 얘를 눌러보면 아까 사용했던 게 또 보여요. 아까는 정보로 보인 이유는 제품번호 다시 입력해주세요 라는 것 때문에 얘가 보이는 것 뿐이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새벽반이라는 폴더에다가 주유금액이라고 입력한 게 여기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누르시면은 얘가 짠! 하니 열리는 거야. 여기 보면 남의 것도 있어요. 남의 건 열 필요 없죠? 우리 안 배우는 거니까 괜히 열어놓고 막 뒤죽박죽 섞어놓고 저장 누르면 안 됩니다. 남의 거 누르고 그 사람들 울어요. 예. 자, 그럼 이제 주유금액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합계도 계산해 봐야지. 5월달 6월달 입력한 주유금액 합계도 계산해 봐야 될 거잖아요. 자, 마우스로 블럭 잡으면 합계가 나오잖아요. 마우스로 얘를 4개를 블럭 잡으면 합계가 얼마, 평균이 얼마, 숫자가 몇 개, 개수가 몇 개 보이죠? 네. 이거는 계산한 게 아니라 본 거잖아. 본 거잖아요, 그냥. 자, 합계가 얼마입니까? 했더니, 아이고, 사장님도 참. 마우스로 블럭 잡으면 보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사장님이? 그래, 니 잘났다, 그러겠지. 안 그러겠습니까? 김부장, 나 이거 합계 좀 계산해줘. 아이, 사장님. 블럭 잡으면 나와요. 그럼 쫓겨납니다. 그냥 군소리 없이 합계 내줘야 돼. 예. 합계 내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 빈자리 있죠? 여기다 클릭하고, 저거 보이세요? 요 기호? 예. 시그마라고 읽죠, 시그마. 요게 수학에서는 합계라는 뜻으로 쓰이나 봐요. 여기 수식에가도 있긴 있어요. 수식에가도 있습니다. 근데 수식 가지 말고 어려우니까 홈에 가면 저 끝머리에 시그마에서 합계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펼치 목록 말고 그냥 그 기호 누르시면 뭐가 나타났어? 주인님 합계 구할 거죠? 이런 뜻이야. 근데 요 네 개 맞죠?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맞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엔터를 탁 치면 돼. 그럼 이번 주유금액은 21만원입니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랬더니 보기가 좋다 안 좋다? 안 좋아. 보여드릴게요. 블럭 잡으시고요. 다섯 개 블럭 잡으시고 홈탭에 가시면 표시 형식 그룹이라고 있어요. 어딘지 찾으셨어요? 거기 쉼표 스타일이라고 있을 겁니다. 컴마 되어 있는 거, 컴마. 쉼표 찾으셨어요? 한 번만 눌러보세요. 좀 보기 좋죠? 근데 그 옆에 있는 퍼센트 기호는 누르지 마세요. 정신 사나워져요. 그러니까 컴마를 누르시든지 아니면 그 표시 형식 왼쪽에 보시면 백분율 스타일 왼쪽에 뭐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회계 표시 형식이라는 거 눌러보시면 이제 돈 표시도 나와. 근데 돈 표시는 얘만 해줘야지. 합계만. 여기는 돈 표시 너무 지저분해. 마지막 것만. 그럼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되는 거죠. 자, 사장님 주유금액 결제해주세요. 이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틀렸어. 이게 5만원이 아니라 78,000원이었어. 영수증을 다시 보니까. 그럼 5만원 자리를 78,000원이라고 고치겠죠. 이렇게 고쳐보세요.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돼?
자동으로 합계까지 자동 계산으로 완성이 돼야겠죠. 생각해 보세요. 얘를 78,000원 고치고 얘 다시 계산하면 내가 하지. 엑셀한테 안 시킨 거죠. 그래, 엑셀이란 프로그램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표 계산하는 거, 표 계산. 근데 계산을 했잖아, 아까. 뭔지는 몰라도 썸이라는 기능을 불렀거든. 합계를 계산하라는 기능을 불렀는데, 그렇게 해서 계산을 시켰더니 답은 나왔어요, 한번. 근데 데이터를 고칠 일이 생기잖아요. 데이터를 고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알아서 고쳐진다. 알아서 고쳐진다. 자동 재계산이 된다. 자동 재계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금액을 수정을 하면은 알아서 합계 금액이 수정이 완료가 되겠죠. 자, 시트 2번 넘어갑니다. 화면 밑에 시트 1번이에요. 지금 첫 번째 종이에다 연습을 한 건데, 첫 번째 장부에다 기록을 한 건데, 한 장 넘겨서 두 번째 장부에다가, 그게 시트 2번입니다. 클릭하면 화면이 바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18페이지 3번 1일 지출내역이라고 써있는 거 있어요. 그렇죠? 얘를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합계 계산해 보세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컴마도 나오게 하고 마지막에 합계는 화폐 단위가 찍히게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1일 다음에 한 칸 띄고 지출 내역을 쓰신 분도 있고 얘를 붙여 쓰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책에 떨어져 있으면 원고대로 입력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원고가 떨어져 있으면 떨어뜨린 대로 입력해야지 내 마음대로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내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누가 의뢰해 왔어. 이대로 입력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글자를 달리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의뢰하신 분이 싫어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학습을 해야 되고. 자, 여기 아까 보니까 5만원 입력하신 분 있어. 점심 8만원 입력하신 분 있어. 그럼 너무 거하게 드신 거죠. 예.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 시그마 기호인데, 저 옆에 보시면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잖아요. 내려가는 화살표. 펼친 목록이라는 게 여기도 있잖아요. 이 펼친 목록은 뭐냐면 또 다른 뭐가 있다란 거예요. 또 다른 뭐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위에 거라는 뜻이에요. 그게 굳이 평균 구할 거 아니잖아요. 합계 구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호만 누르세요. 만약에 평균 구할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화살표 눌러서 평균을 누르셔야 되고, 합계 구할 거라면 목록 눌러서 합계를 누르지 마시고 그냥 요 합계 버튼만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컴퓨터에 있는 함수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수학 함수 중에 합계를 구한다는 기능이에요. 아까 제가 함수를 뭐라 그랬죠?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기능. 마당새는 마당 쓰는 기계야. 만약에 그러면, 그럼 마당새야 마당 좀 쓸어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마당새라는 애가 와서 마당을 척척척 쓸 거라고. 근데 마당새를 불러다 놓고 마당새야 빗자루를 들고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쓸어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죠. 마당새는 마당 쓰는 기능을 아니까 마당새만 부를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네 개 합계를 구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23,000원 하고 내가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네 개 합계를 구해볼래? 라고 부르기만 하면, 호출을 하면 엑셀이 알아서 탁 하고 답을 낸다 이거지. 이게 기능이라. 저 근데 안 이쁘네. 그러니까 요렇게 블럭 잡아서 쉼표 스타일. 얘는 돈 표시. 그런데 모르고 내가 이만큼 돈 표시했어. 그럼 얘는 블럭 잡아서 다시 쉼표. 근데 얘는, 얘도 그냥 돈 표시 안 할래. 그러면 다시 콤마. 아니야, 돈 표시 따로 할래. 그럼 또 하면 되고. 안 할래. 그러면 빼고. 원래 기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천 단위마다 콤마, 콤마, 콤마 찍히는 거예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해갖고 우리 세 자리마다 콤마 찍어주잖아요. 국제기호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요거는 뭐라 그랬어? 백분율이니까 누르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 누르면 뭐가 될까? 뭐라? 자릿수가 막 늘어나고, 소수점에 자릿수가 늘어나고 줄어들죠? 아까 요거 누르신 분 있었어. 요거. 이렇게 해서 요거 한국어. 이 소점 이하가 이렇게 두 자리 생겼단 말이야. 그냥 누르시면 돼. 그랬더니 이 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넓어졌잖아. 뭐를 건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자리가 막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보기가 안 좋다. 틀린 거는 아닌데 안 좋다. 보기에 싫다 이거지. 그럴 경우에는 요 경계선 보이세요? B하고 C 경계선? 경계선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그럼 화살표가 좌우로 변하죠? 여기 요렇게,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근데 마우스를 이 자리에다가 쓱 갖다 대면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이때 더블 클릭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므라 들었어요? 근데 보세요. 너무 삐적게 놓으면 숫자가 안 보이죠? 이때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경계선을 벌어지고요. 너무 벌어진 것 같을 때 더블 클릭하면 오므라들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얘는 A하고 B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이 글자 때문에 벌어지지. 보기 싫어. 자, 이럴 때는 두 개를 블럭 잡으세요. 두 개. 하나, 두 개. 그럼 두 개가 블럭 잡혔는데 처음 거는 변하지 않고 그 다음 거서부터가 파랗게 변해요. 자,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처음 거는 하얀색 그대로고 나머지가 파랗게 변해요. 두 개를 블럭 잡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때 맞춤 그룹에 가면, 맞춤 그룹에 가면 왼쪽 가운데 오른쪽 하다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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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번 눌러보세요.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 띵 하니 가운데로 와요. 두 개가 하나가 되면서 다시 누르면 어떻게 된다? 원래대로. 그럼 이제 여기 A하고 B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 항목란, 금액란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정리가 되고 얘는 두 개 셀 가운데 정중앙에 딱 한이 들어가고. 근데 이런 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처리하고 나서 옆에 칸이 더 나올 수 있죠. 금액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세금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세금 한번 계산해 볼까요? 세금. 세금은 10%가 세금이라고 해볼게요. 금액이 5,000원인데 그 중에 세금을 내가 500원 낸 셈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직접 계산하면 얼마야? 10% 빼면 얼마야? 500원이죠? 10%가 500원이잖아. 그럼 내가 500이라고 써? 안 되지. 근데 얘가 만약에 7,000원 바뀌면 어떻게 돼? 얘 또 700원을 고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 계산을 불러야지, 계산. 여기다가 눈. 여기다 키보드로 눈. 눈 어딘지 아시죠? 눈. 누르고
눈은 뭐냐면 엑셀에서 모든 명령을 실행할 때 쓰는 명령 기호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눈을 딱 쓰는 순간 엑셀은 뭐라고 하느냐면, 어머 우리 주인이 나한테 명령을 걸겠구나. 자, 그 다음에 마우스로 얘를 찍으세요. 5,000원짜리를 클릭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두 번째 칸 네 번째 줄에 있는 B의 네 번째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는 B의 네 번째, B의 네 번째 이렇게 써도 돼요. 키보드로 직접 B의 네 번째라고 써도 되고 마우스로 얘를 클릭해도 돼요. 자, 그 다음 곱하기. 곱하기는 별표처럼 생겨있는 거 있어요. 키보드의 오른쪽 숫자판에. 그리고 10%. 10%. 10%라고 써도 되고 0.1이라고 써도 돼요. 10%가 0.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라고 써도 되고 0.1이라고 써도 돼요. 하고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될까? 500원 나왔잖아. 맞죠? 근데 알고 봤더니 5,000원이 아니라 6,000원이었으면 어떻게 돼? 6,000원 바꾸면 알아서 세금도 10%로 따라가. 교통비의 금액을 바꾸면 어떻게 돼? 세금도 알아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 또 계산해야죠. 여기도 합계도 계산해야죠. 귀찮네. 꽤가나기 시작한 거야.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너 어떻게 했니 물어봐. 나 왼쪽 거에다가 10% 곱했다 라고 했지 아까. 여기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그래? 여기 보세요. 여기 점 보이세요? 점 보이세요? 네. 요 점을 자동 채우기 포인트라 그래요. 자동 채우기 포인트. 얘를 마우스로요 누른 상태로 요만큼만 내려가세요. 더 내려가지 마시고 음료까지만 내려가시면 알아서 똑같이 계산해줘요. 자, 여기 이제 정산할 겁니다. 정산. 그러면 교통비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6,600원 들었죠? 세금까지 포함했으니까 6,600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는 여기 6,000원짜리 클릭하고 더하기 세금자리 클릭하면 뭐예요? 왼쪽에 두 개 더하는 거죠? 왼쪽에 두 개 더하는 거 맞죠? 6,000원짜리하고 600원짜리 두 개 더하면 6,600원 되겠죠? 엔터. 그럼 밑에 또 계산해야죠? 귀찮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클릭하고 점. 여기 점 보이세요? 점? 네. 얘를 마저 드래그하면 어떻게 된다? 똑같이 돼요. 여기까지 내려오시면 안 되고 여기 내려오시면 안 돼요. 음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계는 어떻게 될까? 합계는 금액의 합계, 세금의 합계, 정산의 합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금액의 합계 점 있잖아. 점 얘를 옆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옆으로. 어라? 이거 나왔네. 이건 뭐냐면 삐져봐요 이런 뜻이야. 자리가 삐져봐요 라고. 여러분들은 안 나올 수 있지만 저는 나왔잖아요. 자, 안 나왔죠. 저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나와요. 이렇게 나올 때는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자리가 확보가 돼서 펼쳐져요. 자, 얘가 문제가 생겼어. 얘 아까 성급히 했잖아.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자, 그럼 보세요. 블록 잡으시고요. 블록 잡으시고. 자, 여기 제가 지금 세금 계산하는 거, 정산하는 거 못 따라오신 분은 따라올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여기 놓치신 분은 얘 따라 놓치고요. 위에 거 또 따라 놓칠 거니까 중간에 못 하신 분은 벗어나세요. 그리고 마저 따라오세요.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자, 여기는 지금 아까 두 칸을 하나로 합쳤는데 두 개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옆으로 블록을 잡으시고
셀 병합 후 가운데 맞춤이랑 한번 누르시면 풀어지고 다시 누르면 다시 합쳐져요. 아까는 얘가 두 개만 있었잖아요. 두 개만, 요렇게 두 개만 있었는데 얘를 요 네 개로 모아야 되잖아요. 네 개 중에로. 그냥 묶어놓고 병합을 하라 그러면 다시 틀어지고 풀어졌다가 다시 누르면 합쳐져요. 그러면 이제 요것이 보고서가 확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장 누르세요. 저 위에 저장 버튼 누르면 아까 주유금액이란 이름으로 저장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안 되신 분은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예.